어떤 분이 제게 그림 한장 그릴 테니 내 마음이 어떤지 말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.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답답한 심정 때문이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나 미술 치유사들은 그림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. 내담자가 미술의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들여다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으로 돕습니다. 저는 지금 지구 위에 가냘픈 어린 소녀가 한 줄만 남고 다 끊어져 버린 비파를 들고 눈을 가리운 채 연주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이 그림의 제목을 단다면 절망, 슬픔, 안타까움으로 해야 맞을까요? 영국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를 아신다면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. 마틴 루터 킹 목사,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,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등 유명인들에 의해 20세기 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. 절망의 끝에서 한 가닥 희망을 잡고 연주하는 소녀의 모습. 예전 제가 육체적 고통에 있을 때 힘을 주었던 그림이에요.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. 인간의 꿈이 있는 한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.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. 꿈을 꾸자.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선물로 주어진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.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꿈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.